여기는 하란의 딸 밀가의 후손 해서 좀 특이한 상황인데, 하란의 딸 밀가 첫 번째 하란의 장남은 롯이고, 여기는 이제 둘째 딸, 셋째 딸이 사라, 아브라함의 처 사래. 여기 밀가는 하란의 딸 삼촌 큰 아버지하고 혼인을 했어요. 큰 아버지하고. 자, 하레나 딸 밀가가 밀가의 자기의 작은 아버지, 밀가 삼촌 작은 아버지 나홀에게서, 나홀과, 그러니까 하라는 첫째 아들, 이게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인데, 세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이 죽고 나서 밀가가 41.5세, 82세 나홀에게 시집을 갔고, 또 사래는 40살에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가서 아브라함 50세에 혼인을 했어요. 자, 밀가의 삼촌 나홀에게서 자녀 8명을 낳았고, 밀가의 작은 삼촌 아브라함의 아내, 조카 이름이 사래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외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족보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자, 밀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름은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그래서 8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8명의 맨 마지막 아들이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의 아비예요. 라반과 리브가의 아비. 그래서 부들의 첫째 아들 같은데, 셋째, 그 다음에 라반, 리브가. 근데 라반과 리브가는 기록이 계속 있고, 근데 요 사람은 출생 기록만 있고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두엘이 낳은 아들 중에서 요 사람은 어려서 일찍 사망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성장기나 아니면 커서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부두엘의 밀가가 낳은 아들은 8명인데 그 중에 8번째가 부두엘이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밀가가 낳은 자녀들이라 해서 8명. 그다음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녀 이름은 루마였고, 그녀 또한 나홀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총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딸 외에 12명의 아들들. 그들 또한 하란에서 자녀를 낳았다. 본첩 밀가에서 낳은 8명 플러스 첩이 낳은 아들 4명. 자, 나홀의 첫 태생 우주의 자녀는, 나홀의 첫 태생 우주의 자녀,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네 명, 또 그녀의 누이 드보라였다. 근데 이름은 드보라라고 똑같은데, 요거는 저 유머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머는 일단 종의 신분인데 이름은 똑같아요. 부주의 아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그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하나, 둘, 또요 사람의 아들,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자, 부두엘의 자녀는 첫 번째가 세짤 라반, 그 다음에 누이 리브가. 근데 요 사람은 출생 기록만 이렇게 부두엘의 자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록에는 라반과 리브가만 있고 이 사람은 그 외에 생존 기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 여기에 바로 이제 드라빔을 만드는 우상을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혹을 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드라빔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 기록이 돼 있어요. 야살의 세계. 라반의 형, 장자, 셋째로는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 이후의 생존 활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셋째라는 인물은 어려서부터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드라빔의 제작용으로 아래 드라빔 제작 그
기록이 기록된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있는데 정확한 뭐 기록은 없지만 갑자기 드라빔 제작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자, 드라빔 우상의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41절에 그 우상들의 방식이 이러하였으니 장자를 취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을 취하고 소금을 취하여 그 머리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작은 구리 명판이나 금 명판을 취하여 그 위에 이름을 새기고 그 명판을 그 혀 아래에 넣고 그 머리를 혀 아래는 명판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그 집에 놓고 그 앞에 등을 켜고 그 앞에 절을 하였다.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할 때 그들이 그것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 우상 안에 기록된 그 이름의 힘을 통해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에 알려진 때에 그것들에게 나아갔고 그 우상의 형상들은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미래 일들을 말했다.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훔친 드라빔 우상들이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라헬이 훔친 그 우상들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만든 그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자, 이들이 하란에서 태어난 자들로 아브라함의 둘째 형 32살이 더 많은 나홀의 자녀들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드라빔의 제작 과정이 그 나와 있어요. 네, 여기까지.